네, 우주의 기운 게임주 특집입니다. 오늘은 무슨 종목일까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해주십시오. 네. 이번 주 어때요? 의견. 게임주 뭐 이제 소개할 만한 보람이 있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아, 이게 근데 뷰는 맞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 포인트는 맞았는데 네. 게임주에 지금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나 앵커님도 지금 게임 그 그러니까 게임을 잘 모를 수밖에 잘 없는 예. 자 게임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설명드릴게요.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 지금 뭐 20~30대 여성분들이 게임을 즐기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게임을 즐기시는 분도 있어요. 남자친구랑 둘이 대화가 다 그거예요. 그때 무슨 외국 남자랑 데이트하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잖아요. 외국 남자가 너무 달콤한 훈남이 달콤한 목소리로 단어를 말하길래 사랑에 대한 표현인 줄 알았더니 무슨 던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의 외국어였던 거예요. 그런 웃긴 그러니까 그 게임을 서로 즐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일반적인 여성분들은 뭐 아주 시에 관심 있으시고 아 그렇죠? 놀리지 마세요. 뭐 십자수에 관심 있으신 분 있고 자전거나 아니면 운동 무슨 십자수예요? 아 그냥 예를 들어서요. 자꾸 댓글을 거시면 길어져요 시간이. 네. 자 그래서 네. 그냥 예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제대로 모를까 잘 모를까 모를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나라의 게임판 자체는 30~40대 남성을 위주의 중심으로. 게임도 MMORPG 대규모 다중접 속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에 완전히 치중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이 30~40대들이 10대, 20대 때 PC방이 생길 때 그 세대. PC방에서 등짝 스매싱을 당하면서 독서실에서 도망가서 스타크래프트 하다가 어머니한테 맞던 걔네들이 이제 맞아. 하나의 아빠가 되고 한 사회에서 뭐 PD님도 되고 그렇죠. PD님 이제 돈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거를 MMORPG 알고리즘 자체가 돈을 유료 아이템을 결제를 해야지만 레벨업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돈을 투입을 하면서 그 게임이 커져버린 거고 그 10대, 20대 때 PC방에서 하던 게임이 게임의 IP들이 대부분 지금 모바일로 옮겨와서 네.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 10대, 20대 때 네. 여성분들은 그때 스카이러브나 뭐 버디버디나 싸이월드나 이런 채팅 이런 걸 했지 음악 듣기를 했지 아니면 그 하두리라고 셀카 찍으면서 그 얼짱했지 게임 뭐 잘 안 즐겼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30~40대 남성 위주의 그때 10대, 20대 때 PC방 세대였던 애들이 주축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게임, 그 30~40대 남성이 아니면 잘 모르는 거죠.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침 게임주가 득세를 하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게임주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게 나쁘지 않고 그리고 그래서 그 포인트는 맞았는데 네. 카카오 게임즈만 너무 날아가니까 어저께 또 엄청나게 급등을 해버렸더라고요. 그쵸, 10만 원 넘었죠. 10만 원을 돌파를 시켜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거 이게 좀 생각이 유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유연하지 못하다는 게 그러니까 뭐 여성분들 예로 들면 좋은데 생각이 안 나서 축구를 또 예로 들어요. 축구를 예를 들면 호날두랑 메시가 신계잖아요. 축구 몰라도 그건 알잖아요. 호날두랑 메시가 신계고 밑단에 내려오면 그 신현주 씨 닮은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있어요. 근데 알죠. 질라탄 아세요? 알죠. 질라탄이 네. 너무 갑자기 잘하는 거예요. 호날두 메시보다. 네. 근데 우리 생각에는 계속 호날두 메시가 최고지 제가 해봤자 얼마가 나겠어. 네. 근데 계속해서 발롱도르를 막 3년 연속 수상해봐요. 네. 질라탄이 예를 들어. 근데 그거를 전혀 고정관념을 호날두 메시에 받고 있다 보면 이걸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질라탄을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려고 지금 서론이 그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카카오 게임즈가 네. 제가 말했잖아요. 카카오 게임즈는 퍼블리셔 위주예요. 자기가 자체 게임을 개발하기보다는 뿌려주는 역할이다 보니 당연히 자체 개발 능력을 갖고 있는 NC소프트나 펄어비스가 좋겠지. 이걸 갖고 있으니까 카카오 게임즈가 밑에서 막 급격히 치고 올라오는데도 손을 못 대는 거야. 제가 그런 경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유연하고 빨리빨리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올라오는 거 보면서 설마 호날두 메시를 이긴다고 안 되지 10만 원을 돌파를 시켜보면 그 하다 그냥 이게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지금 이게 7조를 넘었어요 시가총액이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생각의 유연성을 갖지 못했다 용기 있는 어쨌든 고백입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좋습니다. 지금 득세하면서 게임주에 완전히 위상을 지금 뒤높이고 있고 시가총액을 이끌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게임주들의 네. 시가총액의 상승도 예상을 하면서 네.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제일 많이 간 거는 결론적으로 카카오 게임즈예요. 네.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그렇게 게임하고 혼나고 등짝 스매싱 맞으면서도 다들 잘 컸네요. 이 자리에 이렇게 있고. PD도 하시고 잘 컸죠. 그 응답하라 PD님도 맞으시면서 컸을 거예요. 아, 옛날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자, 그럼 오늘 우주의 기운이 모이는 주식 뭡니까? 예, 오늘 위메이드입니다. 자, 위메이드도 엮이면 갈 수가 있. 왜냐면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뭐 때문에 갔나요? 오딘이라는 게임으로 한 방으로 진짜 인생 한 방처럼 터트려가지고 그러니까 게임은 터트리면 커요. 게임은 터트리면 일매출이 10억에서 15억 나와요. 오딘이. 그거 한방 터뜨렸는데 퍼블리셔예요. 아직도 카카오게임즈 개발한 게 아니라 라이온하트라는 게임사에서 개발한 게임이잖아요. 네. 근데 위메이드도 라이온하트의 지분을 이미 매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주를 엮일 수가 있는데 카카오게임즈만큼 지금 탄력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위메이드는 1세대 온라인 게임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PC방을 다시 돌아보죠. 예. 스타크래프트라는 전략, RTS, 리얼타임 시뮬레이션 게임이 한쪽에서 굉장히 유행했고 리그가 생겼어요. 그 반대편에는 MMORPG가 있었어요. NC소프트의 리니지가 있었고 웹젠의 뮤가 있었고 그리고 위메이드의 바로 미르의 전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네, 4단계 2주 연장되니까 게임주는 더 갈 수밖에 없어요. 게임, 메타버스, 가상현실 이런 거는 지금 거의 뭐라 그럴까 시대적인 어떤 그 흐름이 그쵸 그렇죠. 특수를 네. 지금 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지금 완전히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포인트는 맞아요. 8월 맞고. 첫째 주까지인가요? 예. 네. 이런 시기에 게임주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해보는 건데 네. 그래서 미르의 전설이 얘네는 미르. 자 NC소프트 리니지, 예. 웹젠은 뮤, 예. 그리고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그리고 넥슨 바람의 나라, 그리고 얘네는 저기 미르의 전설. 이게 전부 다 그 PC방이 태동되기 시작했던 2000년대 밀레니얼 세대 그때 PC 온라인 게임 중에 MMORPG 장르를 이끌었던 다 1세대 게임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도 이거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스포츠 예를 들면 테니스에서 그러잖아요. 아니 언제적 나달이야? 언제적 페더러야? 아유. 언제적 조코비치야? 예. 걔네가 지금 30대 중반을 향해서 가는데 예. 아직도 다 휩쓸고 있어요. 예. 이것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예. 아 언제적 고인물이 언제적이야?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10대, 20대가 지금 30, 40대의 자본형을 갖추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때 IP가 그대로 모바일로 왔는데 그거에 돈을 내주는 사람은 아. 지금 그 30, 40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게임이 그대로 유행을 하고 그러니까 뭐 원히트 언더라고 사실 욕을 할 게 없는 게 우리나라에 지배하는 모든 게임사는 대부분 원히트 언더예요. 맞잖아요. 지금 다 리니지, 네. NC소프트 리니지 하나 갖고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누가 뭐래요? 자, 그래서 미르의 전 여기서 좀 잘 알아야 되는 네. 게 왜 위메이드가 주가가 10년 동안 이걸 못 벗어났나? 박스콘을 못 벗어났나? 예. 이게 머리가 아프신 분은 그냥 위메이드 안 하시면 돼요. 위메이드가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상황이 왜 못 벗어나는 겁니까? 일단 엑토즈 소프트 얘기를 해야 돼. 엑토즈 소프트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지금 중국 샨다 게임즈가 가져갔어요. 뭐 중국 회사라고 뭐 욕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자 엑토즈 소프트에서 창업자분이 미르의 전설 1을 그 컴퓨터 486 막 이런 거 있을 때부터 생각을 하다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데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분사가 된 거예요. 엑토즈 소프트에서. 그래서 그때 미르의 전설 2를 가지고 나가셨어요. 위메이드로. 위메이드로 나갔어요. 근데 미르의 전설 2가 어디서 대박이 터졌냐? 중국에서 대박이 터졌어요. 2000년대. 그래서 미르의 전설 2가 이름이 열혈 전기. 이걸로 중국에 중국을 점령했는데 어느 정도를 점령했냐? 점령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2004년에 중국 게임 시장의 65% 점유율이었고요. 미르의 전설 2가 2005년에는 세계 최초로 중국 동시 접속자 수 80만 명을 기록해서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이게. 이 게임이 기네스북에. 그래서 열혈 전기라는 이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뭐가 나왔냐면 전기,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 분류를 했잖아요. 뭐 스포츠 게임, 아케이드 게임, 퍼즐 게임, MMORPG 이런 거 구별했잖아요. 네. 아예 중국에 무슨 장르가 생겼냐면 전기 장르가 생겼어요. 전기 장르가. 열혈 전기가 너무 잘 돼가지고. 하나의 장르를 열었군요. 뭐 예를 들어 에디슨 전기, 박세암 전기. 저 우리가 그 나온 거예요. 섬며드는 장르를 열었듯이.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샨다 게임즈 아까 그게 등장해요. 예, 예. 아까 어디서 등장했죠? 엑토즈 게임즈를 엑토즈 소프트를 인수한 회사가 샨다 게임즈. 근데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수출을 하면 게임을 수출할 때 우리나라 단독으로 뿌리고 이러면 흥행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중국 퍼블리셔를 통해야 돼요.
텐센트 홀딩스랑 샨다 게임즈를 주로 통하거든요. 근데 샨다 게임즈가 얘네가 잘 되니까 이게 파트너를 잘 만나야 돼요. 이때는 뭐 법적인 뭐 근거도 별로 없고 그런 시대적인 상황도 있었는데 샨다 게임즈가 딴 맘을 먹은 거예요. 샨다 게임즈가 이때 미래의 전설 2를 중국에서 퍼블리싱 했거든요. 근데 얘네가 딴 맘을 먹은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야 이거 우리가 먹자. 갑자기 로열티를 안 주기 시작하면서 거기다가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엑토즈 소프트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엑토즈 소프트에서 위메이드가 분사될 때 미래의 전설 2를 갖고 나갔다고 했잖아요. 창업자분이. 그러면은 이 저기 얘네는 뭘 가졌냐? 엑토즈 소프트는 뭘 가졌냐? 미래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권리를 갖는다고 하고 분사시켜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가 얽혀버려 이상하게 관계가 된 거예요. 세 명이. 엑토즈 소프트랑 위메이드랑 미르라는 IP의 공동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는데 미르의 전설 2가 중국에서 너무 흥행을 하니까 퍼블리셔인 샨다 게임즈가 다른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군을 확보하려고 엑토즈 소프트까지 데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엑토즈 소프트는 미르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샨다 게임즈랑 손을 잡아야 중국의 사업이 잘 되니까 위메이드랑 약간 등지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소송전을 하느라고 20년을 보냈습니다. 네. 20년을 보냈어요. 네. 위메이드가. 예. 이게 미래의 전설 1 다음에 미래의 전설 2가 나왔잖아요. 네. 미래의 전설 3가 나온 게 몇 년도냐면 2007년도예요. 예. 그럼 2007년도로만 따져도 지금 14년 동안 위메이드는 예. 단 하나의 후속작도 내놓지 못했어요. 네. 아, 왜? 소송전. 소송하느라고. 예.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아요. 파트너 잘 만나야 되고 소송에 휩싸이면은 자기 젊은 시절 다 갑니다.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아유, 근데 왜 그렇죠. 이제 위메이드 보냐? 예. 드디어 위메이드가 그 기나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빛이 몇 쪽이서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네. 빛이. 이게 왜 보이냐면, 일단은 미르4가 출시됐어요. 자, 미르의 전설, 3까지는 미르의 전설이라고 붙었는데, 네. 왜 갑자기 4가 나왔는데 미르라고 붙었나? 네.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일단 뒤로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넥슨, 즉, 카트라이더, 여성분을 많이 아시는. 카트라이더조차도 언제 나오는 게임이냐면, 2000년대에 나온 게임이에요. 그 PC에서 하던 모든 지금 모바일 게임 순위 10위 안에 있는 우리 국내 게임이요. 모든 IP가 다 2000년대 PC방 IP요. 태동이었을 때에. 그러니까 뭐 젊은 MZ 세대들이, MZ 세대들 중에서도 극초반, 10대, 뭐 20대 초반 사람들이 30, 40대들 아재들 하는 게임 아닌겨. 막 이래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판이 그렇게 꾸며져 있어. 아인교 해야 됩니까? 서울말. 다른 걸로 해도 되는데 생각나는 게 없어서. 자, 그래서 보면은 그라비티라는 회사는 지금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어요. 우리나라 회사인데. 네. 그라비티가 라그나로크가 IP 주력인데 얘네도 2000년대 나왔다가 지금 나온 게 보면은 라그나로크 M, 돌격 라그나로크, 라그나로크 클릭 H5, 라그나로크 택티스, 라그나로크 오리진. 라그나로크의 뒤에 갖다 다 붙인 거예요. 웹젠의 뮤도 마찬가지예요. 뮤는 언제 하는 거야? NC소프트 리니지 2000년대에 그거 하면서 막 누구 그랜저 뽑고 이럴 때 웹젠의 뮤 옆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리니지. 근데 웹젠의 뮤, 뮤 오리진, 뮤 오리진 2, 뮤 온라인 H5, 뮤 아크 엔젤. 다 이런 식이에요, 다. 모든 게. NC소프트 똑같죠. 리니지 1, 리니지 2, 그 다음에 리니지 M, 리니지 2M. 다 뒤에 갖다 붙인 거예요. 다음 미르도 똑같아요. 미르의 전설 1, 2, 3. 그 다음 모바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미르의 전설에서 전설을 뺀 거예요. 미르4는 그래서 모바일로 나온 건데 네. 지금 그게 대박이 났죠. 예. 대박이 났고 지금 순위가 지금 안 봤는데 한 14위, 12위 있을 거예요. 제가 MMORPG의 그 전략은 뭐라고 했죠? 처음에 팡 터뜨린다. 불꽃놀이에요. 우리 불꽃놀이 쏘기 전에 되게 기대감이 있잖아요. 뻥 터뜨릴 때 하늘에 뻥 퍼지면 어때요? 와 너무 예쁘다. 그 다음에 불꽃이 다 사그라들면 자 가자 하면서 그거죠. 그거 MMORPG는 처음에 팡 터뜨린 다음에 하향 평준화로 어느 정도 순위를 유지하는 게 그게 관건이에요. 계단을 잘 내려오는 거죠. 우리나라 가수들처럼 생명력이 짧잖아요. 생명력이 짧고 예전에 윤계상 씨가 얘기한 것처럼 GOD의 정점에서 계단을 어떻게 잘 내려가는가가 중요하다. 그게 바로 MMORPG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특징이에요. 그냥 피크아웃하는 그런 시작하자마자 피크아웃하고 그거를 그냥 네. 떨어지는 속도를 늦춰서 어느 정도 유지하는 거. 뭐 아이템 예를 들어 구글 플레이 카드를 주면서 미르4가 하향 평준화를 시켰거든요, 지금. 구글 플레이 카드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유저들을 좀 붙잡으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한 11위, 12위 유지하고 있는 거.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미르4로 살아나서 역대 최대 매출액을 일단 찍었어요, 실적으로. 영업이 흑자 1, 2분기 지금 찍었고요.
지금 이제 나올 건데 2분기는. 그래서 미르4로 일단 반전을 이룩했다. 미르4로 2017년에 미르의 전설 3가 나오고 게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미르로 하나 울거먹는다.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실 필요 없죠. 제가 다 얘기해드렸죠. 모든 게임사가 그렇게 한다고. IP 옛날 2000년대 IP 가지고 지금도 울고먹고 있는 건데 네. 그거 누구 욕할 필요가 없어. 모든 게임사가 그런데 네. 그게 알고리즘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네. 30, 40대 남성이 위주인데 네. 그래서 지금 미르4가 일단 성공을 거뒀고 네.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애플 앱 스토어에 들어가 보시면 순위가 아직도 12, 13이 나와요. 네. 얘네가. 그러니까 지금 그게 매출을 계속 찍고 있죠. 거기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중국 문제 이거 어떻게 됐냐. 이거 어떻게 됐냐면 일단 PC 게임 미르의 전설 2 요거를 중국의 통화그룹이라는 회사랑 계약을 새로 맺었어요. 근데 뭐 여기에도 좀 그런 게 있긴 해요. 이걸 또 누가 태클을 걸었겠어요? 엑토즈 소프트. 왜냐면 엑토즈 소프트의 임원이 지금 다 샨다 게임즈에서 임원 하시던 분을 저희다 꽂아놨어요. 회사를 인수해버렸잖아요. 엑토즈 소프트에 다 중국 임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샨다 게임즈 출신들이. 네. 이게 미르의 전설 2를 다른 회사랑 계약을 맺었으니까 또 태클을 걸겠죠. 네. 그 문제는 있어요. 그리고 미르의 전설 2 PC 게임, 그 다음에 미르 4 우리나라에 성공한 거 모바일 게임이죠. 이거를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이 판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 미르 4도 판호를 받기에 가장 좋은 상황에 지금 있다.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 CEO 분께서 확정되면 발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판호가 받아들여져서 미르 4 요거 모바일이거든요. 모바일 게임이 중국에 진출하면. 옛날에 그게 있잖아요. 일단 머리 아픈 소송전이고 엑토즈 소프트 샨다 게임즈 관계 다 떠나서 미르의 전설 2가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히트를 쳤잖아요. 네. 이 IP 자체가. 그럼 미르 4가 간다고 했을 때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라그나노크, 바람의 나라 다 그런 식으로죠. 리니지, 뮤 다 그런 식으로 다 성공했죠. 네. 근데 미르는 중국에서 엄청 리니지보다도 강력했던 역사를 남긴 IP거든요. 미르4가 만약에 중국 판호를 받으면 박스권 돌파 가능성이 크다. 7만 원. 이게 뚫리면, 만약 200이 뚫리면 굉장히 큰 게 갈 수 있어요. 물론 안 뚫릴 수도 있어요. 이게 위메이드가 여러 가지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게 몇 개씩 나오고 있어요. 근데 소송이 70개. 소송이 70개인데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소송이 예. 승소가 났어요. 물론 1심인데 샨다 게임즈랑 엑토즈 소프트에 불리하게 나왔어요. 위메이드가 로열티를 그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돌려받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다 맞아떨어진다. 이 소송에 이어서 중국 판호도 해결이 돼서 미르4가 중국에 만약 진출을 하고 아까 미르의 전설 2, 이 PC 게임 새로 중국 통화그룹이랑 맺은 것도 만약에 그 태클을 덜 걸어서 네. PC 게임도 같이 중국에서 좀 회복이 된다. 네. 거기다가 아까 전에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저렇게 급등했었던 이유. 라이언 하트의 게임, 오딘 바랄라 게임 개발사의 퍼블리셔다. 위메이드는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결합이 된다. 그럼 이런 모멘텀들이 만약에 다 맞아떨어져서 이 박스권을 정말 무좀처럼 지긋지긋한 소송과 박스권이거든요. 무좀이요? 정말요?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정말 지긋지긋한. 이게 7만 원대 근처만 가면 밀려요. 예, 그러니까요. 2011, 12, 13, 예. 15, 18, 19. 21년 죄다. 예. 여기가 문제. 여기가 그때 청담 러닝 보여드렸죠. 청담 러닝은 이런 걸 뚫었어요. 여기를 만약 뚫어내면은 7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다 만들어놨거든요. 지금 실적이 좋아요. 이거 봐요. 계속 영업이익이 적자 빨간색이었다가 영업이 갑자기 1000억을 네. 찍으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 이렇게 극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찍히면 지금 1분기까지 찍었어요. 이거를 이게 20년째 소송을 하면서 소송 비용으로 다 날려먹은 돈들이에요. 소송 비용으로 다 날려먹고 미르의 전설 3 이후에 후속작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소송하고 계속 태클 걸리고 그러니까 제대로 개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미르4가 나오면서 지금 빚줄기 뚫은 거죠. 한 줄기를.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1000억이 이렇게 찍힌다? 이게 지금 숫자가 좀 굉장히 과격하잖아요. 숫자가 보시면. 그렇죠? 2018 숫자 잘 안 보이시나요? 2018, 19, 20년도에 매출액이 1000억 원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번 연도 지금 컨센서스가 무려 3000억 원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정말 이렇게 매출액이 3배가 든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계속 빨간색이었는데 1000억 영업이 흑자를 찍는다? 그럼 저거는
안 뚫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지금 일단 긍정적인 1분기 결과까지 나왔잖아요. 하얀색은 결과가 나온 거고 파란색으로 반전되어 있는 거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2분기는. 네. 2라고 돼 있잖아요. 네. 예상치. 네. 그러니까 지금 1분기가 영업이익 275억을 찍었거든요. 네. 작년 1분기가 32억에 불과했어요. 네. 매출액은 308억이었는데 이번 년도 760억 찍었거든요. 1분기. 네. 네. 그럼 1분기로만 봤을 때는 매출액 2배로 늘고 영업이익은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으로 뚫어놓고 모멘텀도 많으니까 이 10년간의 매물백을 뚫을 수도 있다. 지금 이거. 네. 그러니까 파노 소식만 하나 나오잖아요. 예. 그럼 바로 갭 상승이 나올 확률이. 네, 나오겠습니까? 커요. 판호가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모르죠, 저도. 네. 왜냐하면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은 게 좀 약점이. 예, 많이 찬다 게임즈랑 그렇게 20년째 싸우면서. 네. 그러니까 물론 또 좋은 점도 있긴 해요. 중국에 찬다 게임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20년 동안 중국 게임 퍼블리셔들이 많이 성장을 해서 찬다 게임즈, 텐센트 말고도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다른 업체랑 손을 잡았거든요. 네. 같은 중국이지만 서로 또 퍼블리셔끼리 싸우죠. 예. 그러니까 우군을 잘 선택하고 판호를 발급하는 거기에 어떤 뭐 네. 로비는 아닌데 잘 얘기를 하고 이래서 네. 만약에 그게 성공을 하면 예. 유메이드는 정말 기나긴 터널을 뚫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지금 일단은 박스권을 머리로 막 뚫고 있거든요. 팔로. 네. 거기만 알겠습니다. 뚫리면 예. 이것도 정말 한번 굉장히 큰 장대 예. 양봉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 위메이드 그 대표가 특히 그 이 비트코인 시장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빗썸에 간접 투자를 해서 예, 뭐 비트코인 얘기는 아예 오늘 접고 얘기했는데 예, 뭐 비덴트의 그럼, 최대 주주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빗썸의 주주인 이게 이제 사실 펀더멘털을 훼손하면서까지 하는 투자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도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모멘텀도 있고 또 나아가서 이른바 그 저희 메타버스 관련 주식으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뭐, 예. 충분히 참고할 수 이슈로 있을 만한 얽혀서라도 박스권을 뚫는다면 위메이드 주주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저희 특집으로 우주의 기운이 모아지는 게임주를 이번 주 내내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까? 아니면 게임주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까? 사실 좋은 게임사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네. 자, 우리가 너무 3N, 3N만 하는데 네. 네. 그 정도로 한 개 정도 더 해도 보실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인섭 소장과 함께 오늘은 위메이드를 봤습니다. 고맙습니다.